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민경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물론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큰 발전을 이끈 핫이슈 키워드 100칸을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기술대상 장관상을 거머쥘 정도의 우수한 시설로 많은 이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 세계 세 번째 택한이 한국공항공사의 노력 끝에 2016년 성공적 개발 후 2021년 국내 최초로 해외 방산시장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총 343억 원의 누적 수주액을 달성 후 국내 택한 제조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핵심만 쏙쏙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슝! 하늘의 등대라고도 불리는 택한은 항공기에게 지상국까지의 상대적인 방위와 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작전 수행을 위해 출동한 군용기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기지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군용기 전투 수행에 필수적인 택한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개발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무그사, 프랑스의 탈레스사만이 제조가 가능해서 국내 33식 전량 수입을 통해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화 유출 및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한 개발은 국가 차원에서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공항 운영 전문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는 40년간 전국 항행안전시설을 운영하며 쌓은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국방규격, 국제민간규격을 반영해 택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KAC 택한의 핵심 기술은 크게 방위정보제공기술, 거리정보제공기술, 신호감시기술, 장비 안테나 연동기술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방위정보제공기술은 36개의 안테나에 동일세기의 신호를 공급 후 안테나를 회전시켜 방위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대역에서 일정한 견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어서 거리정보제공기술은 항공기 거리 질문 신호를 수신 후 응답 신호를 송신하는 기술이고 신호감시기술은 택한 안테나를 통해 방사된 신호를 모니터 안테나로 수신해 주요 성분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설정된 허용치를 벗어나면 알람이 삐 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안테나 연동 기술은 장비와 안테나를 연동한 상태로 무반사 챔버실에서 최종 검사를 할 수 있는 비행 검사와 유사하게 택한 주요 성능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사용된 신호 측정 수신기와 소프트웨어 역시 100% 자체 개발했습니다. 빼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KAC 택한. KAC 택한은 미 국방 규격 시험에 합격했으며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 성능 적합 증명도 취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국토교통부 비행 점검센터 비행 검사와 독일 공인기관 FCS 비행 검사에도 합격해 성능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는데요. 그렇다면 KAC 택한만의 강점과 매력은 무엇일까요? 우선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경쟁사 대비 10개 항목에서 성능 우위를 점하고 있고 가변 필터, 변조 신호 발생기, 신호 측정기를 적용해 경쟁사와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운용자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 운영 중인 상태에서도 손쉽게 모듈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고 자가 고장 진단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공항공사는 택한 핵심 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을 통해 국내 최초 택한 전체 시스템 관련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해군 육상용 택한 사업 수주를 발판으로 국내 발주 사업 전량을 수주했고 2021년 국내 최초로 해외 진출에 성공하며 현재까지 총 수주액 34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렇듯 한국공항공사는 택한 국산화를 통해 선진국에 종속된 항법시설 운용체계 문제를 해결하고 자주 국방에 이바지하며 국내 택한 제조산업 생태계를 탄탄하게 조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화 유출을 방지하고 외화도 획득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소식이죠? 자, 오늘 자랑스러운 KAC 택한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경제적, 기술적, 자주 국방 문제를 모두 해결해오고 있는 만큼 항공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공항공사는 KAC 택한과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슝!